김선생. 예. 오늘 진공선생 녹즙식 며칠째입니까? 오늘이 11일째네요. 11일째? 그 몸무게 한번 재볼까요? 예. 몇 킬로야? 52쯤 되네요. 52? 예. 빠졌는데, 55, 56이었는데, 근래. 예.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네요. 물도 떠오고요. 운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가볍게 이렇게 편안하고요. 하루에 이렇게 주스를 먹는 게한 3리터에서 4리터 정도 되거든요. 뭐 종류가 뭐야? 뭘 드셨어요? 복숭아 주스야. 그다음 이제 토마토 주스야. 그리고 참외 주스 이렇게 먹었습니다. 토마토는 어제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, 예. 숭아하고 지금은 이제 참외. 참외. 예. 좋더라고요. 주스식을 합니다. 그 복숭아는 우리 복숭아잖아. 주스를 이렇게 충분히 먹어주니까 뭐 배고프고 이런 게 전혀 없네요. 진구 선생 오늘 뭐 계획 있어요? 오늘 뭐 한번 이렇게 저기 소풍 겸 나들이 겸 가려고요. 계획하고 있습니다. 어디 갈 거예요? 저 남해에 상주 읍모래 비치라고요. 거 가서 이제 바닷가도 좀 거닐고요. 뭐 달리기도 하고 나 10년 전에 거기 갔었는데, 12, 13년 전에 우리 노반스님들하고 읍모래비치에서 하루 논적 있어요.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. 그럼 우리는 뭐 챙겨가요, 오늘? 아, 올해 뭐 주스하고요. 그리고 과일하고요. 이렇게 이제 챙겨가지고 가려고요. 금홍선생, 녹즙 그 짜는 거 예. 빨리 짜야 안 되겠어요? 예. 그 씻어놨는데. 예. 이게 바닷가 가겠다는 사람이 멋을, 어? 뭐 이렇게 예. 멋을 부려? 그래도 잘 차려 입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? 요번에는 내가 아시는 그 이루스님이 예. 주신 거고, 바지는. 예. 그 웃돌이 요거는 3,000원인가 그때 샀죠? 예. 딱 어울리네요. 마음에 들어? 예. 그 모자는 그 얼마짜리요? 요거는 5,000원이요. 그러면 다 해서 8,000원으로서 아주 신사가 됐네. 짠. 짠. 어이구야, 야. 짠. 갈 준비합시다, 이제. 예, 비상 옷 챙기고. 진공선생. 진공선생 녹즙식인데, 거기 뭐가 그렇게 들었어요? 여기 주스가 들었거든요. 과일하고요. 해수욕장으로 가겠습니다. 진공선생은 읍모래 비치 얼마 만에? 한 2, 3년에 알다 2008년도쯤에 갔는 기억으로요. 2006년도인가 2008년도거든요. 아마 그러면 한 6, 7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젊었을 때다, 그죠? 예. 정선생은. 그때가 30대였을 거니까요. 오늘 진공선생은 수영할 줄 알아요?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. 할수 있는 게 뭐고? 그래갖고. 옛날에 물에 빠진 트라우마가 있어요. 물에는 잘안 들어가려고 근데 계곡에는 그래도 들어가대. 나는 바닷가 수영 잘하고 놀아요, 혼자서.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닌데, 그래도 예. 잘 놀아. 이번에 수영 실력을 한번. 수영실 볼거 다른 거 없어. 가지 뭐 이제. 예. 천천히 가요, 부담 예. 없이. 예. 충전 빵빵하게 된 건가? 예. 그렇게 하면 되겠다. 우리가 예. 시원한 곳에서 더운 데로 가는 느낌을 받는 건 뭐야? 아, 여기 산쪽이니까 여기는요. 시원한데 바닷가도 뭐 바람 불고 이러면 그렇게 덥지는 않지 싶거든요.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지. 얼마 남았어요?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. 15분요? 예. 남해 보리암도 나오고.
나오네요. 상주 온몰에 비치 같고요. 다 왔나 보다. 예. 소나무 밑에 있고요. 예. 차로 여기 되는 것 같은데? 예. 도착했네요. 이제 잠깐 짐을 있지 않습니까? 내려가지고 들고 가려고. 세금도 없고 뭐 입장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? 예. 그 나무 있잖아요. 그늘 안에다 자리 잡읍시다. 예. 여기 좋은데 뭐. 예. 시원하잖아. 예. 그때 16, 17년 전에 온가 완전히 다 바뀌었네요. 그래요? 예. 여기 입장료도 없고 예. 샤워 시설은 2,000원. 예. 실컷 놀고 샤워하고 가면 되겠네. 예. 진공 선생, 저 예. 그네도 있다. 그네. 그네 한번 타 볼래요? 그네 한번 타 볼래요? 예. 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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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탈래요? 예. 그 살짝 밀어줄게요. 겁나가지고 아유 물이 좀 들어가 봐요. 그래도 휴가 왔네. 휴가 짠짠짠짠짠. 뭐가 있어요? 그 구멍 안에? 뭐가 들어갔는 것 같은데요? 진공, 오래간만에 예. 여기 바닷가 와보는 거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옛날에는 이런 인공적인 것이 없고 그냥 자연적인 것만 있었는데요. 지금은 많이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섰네요. 의식의 바다라고? 예. 예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말대로 바다에 비유할 수 있죠. 무한한 바다와 같이. 그대
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. 됐는 거 같네요. 됐어요? 갖고 놀아야지. 됐는 거 같네요. 오늘 안 더운가요? 야, 오늘 요 바닷가 오니까 선선하고야 좋네요. 여기 소나무 그늘도 있고요. 여기 모래가요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. 공놀이. 공놀이. 같이 공놀이 할래요? 나중에. 공놀이. 야, 우리 좀 잡아줘 봐. 진공선생 뭐하고 있어요? 고요히 제 본선 속에 잠겼어. 예, 3대 해수욕장이 괜찮네요. 이쪽에도 예, 괜찮고. 좋네요. 예. 가끔 한 번씩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옵시다. 예. 한 시간 반이면 되니까. 그렇죠. 아, 자연석이네요. 돌들이 이쁘다요. 시원하네요. 여기는 뭐 이제 이거는 바다 좀 움직이잖아. 이렇게 수영하기도 적당한 온도 같네요. 내가
아까 수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의식의 파편들이 이렇게 분리됐구나. 그냥 느껴지더라고요. 그 끝에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했어요. 꽃이에요, 좋네요. 진공 선생 완전 찜질하는 것 같죠? 예, 찜질하는 그래 찜질. 근데 찜질 많이 온 것 같네요. 돌이 잘 달궈져 가지고. 허리 아프고 맞죠? 이거 따뜻하게 온돌 찜질. 온돌 찜질, 찜질이다. 한숨 자고 가요. 배꼽 나온다, 배꼽.
안 들어가겠습니다. 그만 가잖아. 진공 선생, 한 예. 한번 힘껏 한번 뛰어봐요. 예. 출발. 아이고, 내가 못 쫓아가겠다. 지금 녹즙식하고 하고 있는데 11일째인데 예. 뛸 힘이 납니까? 예, 힘이 넘치네요. 오늘 예. 상주 문물의 빛이 해수욕장 예. 어땠어요? 아주 좋네요. 와. 예.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예. 편안하게 쉬었다 가네요. 예. 몇 시간 우리가 몇 시에 도착했죠? 오전에 오전에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지금 오후 3시 넘었는데 한 4시간 조금 더 있다가 가네요. 오는 길에 여기 그 뭐야 예. 미란이한테 가가지고 커피 얻어갖고 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진공 선생 녹 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. 예. 산에 꼭대기만 있다가 그렇죠. 또 바닷가 가까이 와서 물에 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. 예. 걷고 뛰고 달리고 눕고야 춤추고요. 네 시간 동안에 진짜 잘 놀았다. 예. 알차게 휴식을 하다가 갑니다. 너무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. 이 해수욕장 왔을 때 긴팔 입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. 예. 긴팔 그래 뭐 밑에 바지 추리닝 입고 긴팔 입고서 막 나름 물속 들어가 놀고 진공 선생은 뭐 응? 둘레길 돌고 그리고 바닷가 해변가 막 뛰고 이러니까 재밌게 잘 놀다 오고 우리 한 보름이나 한 달 뒤에 한 번 더 오죠. 예. 그렇지. 요 옆에 몽돌이 다 몽돌이 있더라고요. 예. 몽돌 해변에 한 번 그러자고요.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.